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한길님, 문주님, 레비오사님, 빛과 소금님, 개원님, 오토카지님, 밤톨무지개님, 화랑이님, 빛과 세금님, 올코그램에 관한 이야기님,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달립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의 퀸메이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좌파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주인공 문소리는 박원순 같은 설정의 인권 변호사예요. 노회찬처럼 의정활동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처럼 여성운동을 하면서 극중에서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휘말리죠. 그러면서 남편은 고민정 의원처럼 시인이에요. 자기 참모를 공격하니까 노무현처럼 저를 위해 인생을 바친 여자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들의 모든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드라마는요, 사실로 밝혀진 의혹을 사실이 아닌데 모함당한 것처럼 연출을 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거짓 의혹으로 확인된 일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처럼 예쁜 여성 정치인이 고액 피부과를 간다는 설정.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선동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진 그 마타도어를 드라마를 통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역겨운 설정은 극중의 빨간당 후보가 유세장에서 커터칼 테러를 자작극으로 벌인다는 내용이 나와요. 진짜 미쳤구나 니들. 어쨌든 이 영화는 페미니스트 운동권 데모, 노회찬 같으면서 박원순 같으면서 윤미향 플러스 심상정 플러스 고민정인 문소리가 시장이 돼서 제1롯데월드 같은 걸 뺏어가지고 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배당한다 뭐 이러면서 끝나요. 굉장히 황당한 드라마인데 근데 뭐 그렇게 타격감은 없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좌파 진영이 추해질 만큼 추해졌죠. 그리고 위선 속에 감춰졌던 더러움이 이제 다 까발려질 대로 까발려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는 잘 안 될 거예요. 쓱 지나갈 겁니다. 절대 더 글로리 오징어 게이처럼 될 수 없어요. 감동받으라고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웃기거든. 의도치 않은 블랙 코미디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국민들이 이 드라마를 본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좌파는 선하다, 우파는 악하다 이런 프레임 잡고 드라마를 만들었겠죠. 극중에 운동권 페미니스트 문소리를 괴롭히는 악당들이 나와요. 보수 정치인이라는 악당을 열심히 묘사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아, 극중에 엄마가 입시 비리에서 부정입학시킨 그 설정을 보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정경심 말고 누가 떠오릅니까? 극중에 비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서울시장 후보 설정을 보면 누가 생각나겠냐고요.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자살로 위장해서 막 죽인 거다 뭐 이런 설정 나오죠. 그런 거 보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리고 극중에 보수 정치인이 사석에서 막 상스럽게 말한 녹취록이 까발려져가지고 녹취록으로 무너지죠. 아니 이런 거 보면 대중들은 누굴 생각할까요? 아니 지난 20년 동안 추한 꼴 역겨운 꼴 다 보여준 주제에 주제 파악 못하고 20년 전 감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이런 블랙 코미디만 나오는 겁니다. 이 드라마는 좌파 진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추한 꼴인데 그런데 우리가 웃고만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역겨운 정치인들 쉴드 쳐주는 사회주의 선동 영화도요 아주 퀄리티가 높거든요. 최고의 연기자와 최고의 제작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방송과 문화를 점령한 그들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보고 와 문소리 멋있다 한다고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30년 뒤진 예술 저변 따라잡으려면 정치권에서 예술과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계 정상화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체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는 문화예술계 종북기득권과 카르텔에 어떻게 칼을 들이댈지 그 연구와 라인업 구축은 필수죠. 모르면서 어설프게 건들면 탄압한다고 다 같이 들어놓고 끝납니다.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 바위처럼 단단한 30년 카르텔, 그 기득권의 오한마질 한번 해보고 싶으면 김영민을 밀어주십시오. 지금 본의 아니게 플라워 기업만 커지고 있지만 제가 키우고 싶은 건 세력입니다. 절대 18550410 화환 화분꽃 배달 4시 플라워 이게 아닙니다.